있습니다. 항상 노후의 방부등식보다 위치의 조건과 진수의 조건을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. 지금 문제를 보면 위치 2분의 1이네. 그렇지. 위치 2분의 1. 아, 위치 0과 1 사이야.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. 이것도 포인트로 두고. 오케이. 그 다음에 노후. 노후 4. 그 다음에 노후 4. 오, 복잡하게 돼 있다. 그렇지. 이렇게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 과정이네. 먼저 위치 조건. 위치 3일 때 진수가 X죠. 그렇죠. 진수의 조건. 그럼 첫 번째 X가 0보다 커야 되지. 그리고 위치 4일 때 진수가 이거잖아. 그렇지. 노후 3X가 0보다 커야 되니까. 그렇지. X는 그렇지 1보다 커야 되겠죠. 3의 연승 1이니까. 위치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. 그리고 오케이. 또 2분의 1에서는 이놈이 또 진수가 되지. 그래 안 그런 친구들. 오케이. 진수가 되잖아. 노후 4, 그 다음에 노후 3의 X. 이놈이 0보다 커야 되지. 위치 2분의 1일 때 이놈이 진수잖아. 그렇지? 그러면 노란색으로 할까? 4의 0승. 그렇지? 노후 3X는 그렇지? 4의 0승이니까 1보다 커야 되고. 그럼 X는 3의 1승. 3보다 커야 되지. 그래 안 그런 친구들. 항상 위치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. 이 셋의 공통된 범위는 뭐야? 그렇지. X는 3보다 커야 돼. 됐나 우리 친구들?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. 2분의 1도 그렇죠.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. 그래 안 그래? 바뀌고 2분의 1의 연승은 1이지. 노후 4의 노후 3X. 됐습니까? 오케이. 위치 0과 1사이가 부등호가 바뀌고 2분의 1의 0승은 1이니까 또 4의 1승은 어떻게 되니? 그렇지.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. 위치 1보다 크니까 4의 1승은 4가 되지. 대륙 친구들 그거로 X는 3의 4승. 81보다 작아야 되겠지. 그럼 이 둘의 공통된 범위 X는 3과 81 사이에. 근데 문제에서 정수 X의 개수니까 81에서 3을 빼도 친구들 81에서 3을 빼고 3이 안 들어가니까 빼기 2가지. 답은 77이 되겠죠. 그래서 77개가 답이 되겠다. 됐나요 우리 친구들? 별 어려움 없었지 우리 친구들? 위치 3일 때는 X가 진수고 위치 4일 때는 로그 3X가 진수고 위치 2분의 1일 때는 로그 4에 로그 3X가 진수. 이 진수 조건을 명확히 따져주는 게 포인트였어. 예.